후보 개인 이력에 보게 되면 75년에 서울대를 중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법대에 다니셨습니까? 그 당시 사회계를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많이 쓰셨는데 책에 보면은 후보 양력에 서울 법대 중퇴 또는 서울 법대 입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뭐 사회계열 1년 다니고 2학년 때 이제 법대도 가고 정치학과로도 가고 사회학과로도 가고 네 그랬던 것인데 뭐 일부 아마 저서에 그런 게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보이는 아닌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썼다 이런 말씀이신 것뭐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사실이 뭐 완전히 틀린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울대학교를 나온 거니까 뭐 그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뭐그 후에도 단국대학교를 또 다녔기 때문에 이런 거다 표시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제 책이 많이 나왔고 또 오랜 시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 사회계열과 법대는 다른데 시민운동가로서 양심과 도덕을 가장 내세우는 시민운동가로서 이것을 스스로 정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신 것은 변호사로서 서울 법대를 다닌 것에 대해서 어떤 편승하기 위한 좀 시민운동가로서 도덕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었는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우선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고, 또 제가 말할 때는 늘 서울대학교 사회계를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느 자리에서나 그렇게 뭐 밝혔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그 얘기를 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그리고 사시학교, 검사,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하셨는데 이렇게만 보면 잘될 뻔했죠.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그리고 사시학교, 검사. 그때 경기고등학교를 재수해서 들어가시고 또 다음에 서울대 법대 들어가실 때또 재수. 재수해서 들어가시고.